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GUI 프로그램 중에서 캔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인터에서는 이제 캔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 위에다가 저희가 캔버스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캔버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캔버스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뭐 여기 보면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화이트보드 있죠. 요게 이제 캠퍼스죠. 요 자체가 이제 캠퍼스인 거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위에다가 이제 그 글씨 같은 경우를 또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면은 윈도우즈 캠퍼스는 이렇게 그 글씨를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이제 그림처럼 이제 붙는 거죠. 네, 그림처럼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또 이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 옮길 수도 있고, 크기도 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에 그 아래에 이렇게 바탕이 되는 이 캔버스가 있어야만이 요것도 이제 모두 다 가능하다.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입히고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저희가 하나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위에다가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인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라고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TK 인터, 그 다음에 캔버스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 거고요. 이 위에다가 TK인터라고 하는 윈도우 객체를 위에다 올리고요. 창이죠. 예, 창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는 소리겠죠.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값은 전체에다가 이제 400 정도에다가 400 정도 넓이하고 높이를 4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화이트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BG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를 여기가 이제 블루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예,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TK라고 하는 객체 위에다가 이제 그 객체를 이용해서 하나 만드는 거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고 이 캔버스를 이제 저희가 붙여야겠죠. 그래서 캔버스 팩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위에 창에다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0이라고 하는 요 값이 여기가 정확하게 그 크기에 맞게 이제 전체 화면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바탕으로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요 400의 크기가 여기에 딱 붙어. 자, 그렇죠? 그래서 창에 이렇게 붙으면은 이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이걸 하얀색으로 해도 되고, 블랙으로 해도 되고, 뭐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문자열로 저희가 블루, 뭐 옐로우, 블랙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16진수 방식으로도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GB 형태로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바탕이 되고, 이 위에다가 여기가 이미지를 올릴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파이썬 GUI를 이용해서 또 이제 py 게임이라는 파이썬 게임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려고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이것을 할 때가 캔버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캐릭터라고 했을 때 얘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캔버스라는 것을 위해 이렇게 이미지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액션들이나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캔버스가 꼭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게 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이 위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 위에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이제 게임을 할때이 캔버스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이미지만 하나 이렇게 올리도록 할 겁니다. 이미지요. 그래서 파이썬 이미지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저는 미리 제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다가 예, 검색을 했어요. 파이썬이라고 구글을 검색을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미지 선택하고 요 이미지 있죠. 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ORG 이미지를
오른쪽을 눌러 가지고 저희가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가지고요 파이썬 png 파일이란 것으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 png 파일은 우리가 저장한 파이썬 코드하고 같은 위치에 우선은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가 요거 프로그램이 요건데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뭐 같은 위치에 안 놓으시면은 나중에 경로를 또 설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러올 겁니다. 요것을 캠퍼스 위에다가 저희가 불러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TK인터, TK인터라는 우리가 랩을 사용할 것이고 그 안에다가 포토, 포토 이미지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 파일은 저는 파이썬 png 파일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pyimg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캠퍼스 위에다가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 그 다음에 create image, create image, 그 다음에 위치를 200에 200 정도로 하면 딱 가운데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이 지금 이제 캠퍼스가 이렇게 있고 그림이 200에 200 위치, 200 위치에서 그림을 가운데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200에 200으로 하면은 가운데겠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뭘로 볼 거냐? py 위에서 정의한 요 값으로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위치에 이제 캔버스 위에 있는 위치에 이제 얘가 들어옵니다. 예, 붙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들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똑같이 변수들만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들만 바꿔가면서 여러 이미지들을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액션들을 적용을 하면은 그 이미지들을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뭐가 이렇게 옮기게 한다거나 변화를 주면은 그것들이 하나의 게임 형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에 이렇게 캔버스 블루 비지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이 위에다가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 액션도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안 움직입니다. 예, 안 움직이죠. 근데 나중에는 요것을 이제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요거 이미지들을 이제 뭐 이렇게 그 반복문이나 아니면 기타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액션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 봤고요.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붙이는 것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해 보면서 또 뒤에 거를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